이슈 뉴스 라디오 쇼 박재정 부모님 천주교인데 사찰 음식 식당을 운영하신다. 헤럴드 팝는 이현진 기자 박재정 사진는 헤럴드 팝 TV 박재정이 부모님의 음식점에 대해 유쾌하게 전했다. 29일 오전 방송된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 쇼 우이 몰라 서 하는 말인데 코너에는 게스트로 재하와 박재정이 출연했다. 박재정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최근 이사를 했다고 답했다. 박재정은 지금 저는 가족이랑 같이 산다. 원래 있던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. 어머니가 좋아하셨다. 고 근황을 전했다. DJ 박명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냐? 고 물었다. 박재정은 눈물까지는 아니시고 해피 미소를 지으셨다. 고 센스 있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. 이어 박재정은 재정관리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신다며 부모님이 종교는 천주교이신데 사찰 음식 식당을 운영하신다. 고 말에 자중을 폭소케 했다. 박재정은 교회 분들도 오시고 절 분도 오신다. 며다. 양한 손님들에 대해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안겼다. 그는 식당에 십자가도 달려있다. 고 덧붙였다. 이어 박재정은 박명수가 장사는 잘 되냐? 고 묻자 전문용. 어로 똔똔이라고 하죠. 하고 말해 끝까지 웃음을 뽑아냈다. POPNEWS@HERALDCORP.com 카피라이트 헤럴드 팝.com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헤럴드